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이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세요. 자, 우선 보기 먼저 들어보시죠. 이 가수는 네. 1번 장기하, 2번 김기하. 어? 아, 두 분 다 유명한 가수. 아, 그러면요. 근데 노래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데요? 어, 그렇다. 네. 완전히 다른 목소리지. 네. 예. 이 가수가 부를 노래가 김현식 씨의 노래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힌트도 주지 말고. 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와우.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런 슬픈 눈으로 서글픈 사연이 있을 것만 같아요. 아무 하지 말아요. 맨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그대 두 눈에 슬픈 빛을 봤어요. 쓸쓸한 추억을 마음속 간직하고 있는 그대의 두 눈을 이제 잊어버려요.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슬픈 빛을 봤어요. 쓸쓸한 추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대의
목소리를 찾아라 주인공 김기아 씨인데요. 어우,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말로 수묵화 같은 날씨에 분위기 있는 날씨에. 어머, 수묵화래. 표현 좀 네. 봐. 네. 왜 이렇게 어머. 오버를 하지? 저기 딱 들어갔네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네. 대전 MBC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어서 오세요. 앞서서 이제 정말 그 선물 같은 노래를 좀 받았어요. 예, 예. 김현식 씨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네, 오늘 내려오면서 정말로 아까 수묵화 말씀드렸지만은 날이 너무 정말 분위기가 좀 있고 예, 그래서. 예, 예. 갑자기 김인식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나왔던 음악이 이제 그렇게 사는 세상이더라란 발라드 곡이 한 곡이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모야 도야란 아주 빠르고 신난 댄스 록 댄스 곡이 한 곡이 있고요. 네. 전부 네 곡 녹음했는데 그리고 철이 들었네란 또 트로트 풍의 노래가 한 곡이 있고요. 네. 예. 그렇게 사는 세상이더라는 꼭 왠지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 제목만 봐서도 예, 그런 느낌. 바이올린으로 인트로를 시작하는 아주 서정적인 곡인데요. 오늘 같은 날 뭐 들으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가사가 제가 가사에 반해서 제가 이 노래를 선택을 했거든요.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뭐 지친 삶을 노래한다고 그럴까요? 네네. 정말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가사일 것 같습니다. 당장 들려주세요. 그러면 가사를 음미하면서 네. 네, 박수로 청해 듣죠. 시간 후에는 없다. 세상을 배웠으니까 거세게 불어온 바람에 치고 남다시 세상 속에 서 있다. 한때는 힘에 겨우 주저앉아서 아깝고도 원망 세상 원망을 했다. 그래도 나 여기까지 살아온 거다. 허무하게 나를 버릴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할 세상이더라. 두려워 마라 걱정도 마라 그렇게 사는 세상이 더라. 모든 걸 잃은 채로 절망할 때는 혼자 아닌 세상인 걸 알 수 있었다. 사는 세상이더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더라. 곁에 있는 모든 것이 소중하더라. 아끼며 살자 기대고 살자 그렇게 사는 세상이더라. 지사라오
걱정도 마. 그렇게 사는 세상이 더라. 어떻게든 살아야 할 세상이더라. 두려워 마, 걱정도 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더라. 역시 그 제목에서 우리가 딱 예상을 했었잖아요. 어떤 철학적인 얘기도 좀 들어있을 것 같다라는.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네. 많이 이제 힘들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세상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네. 탓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려웠을 때 나 혼자가 아니라 기댈 수도 있고 서로. 네, 서로 아끼고. 기대고 이렇게 살자. 결국은 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예.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걸 보면 애잔하면서도 결국은 힘을 줄 수 있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정말 힘들어. 아,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는 응원과 같은 어떤. 네네네. 그런 노래네요. 보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으면. 네.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요. 많이 이제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말고.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 뭐야 도야 들으면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았고요. 지금 즐거운 오도시 많이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